이 제품은 내일 발매하는 키스 아식스의 협업 모델인 젤카야노 14 크림 앤틀러 모델인데, 이번 협업에 관심 있는 구독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제품 어디에도 키스의 로고가 없습니다. 예전에도 젤카야노 14는 리뷰를 했지만 젤카야노 14 같은 경우는 콜라보라도 디자인의 변화가 거의 없다 보니까 로고가 없으면 일반 모델과 컬러 말고는 다른 점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협업에는 키스의 로고를 넣지 않았다는 거, 그건 키스의 감성만으로도 충분하다는 판단을 했거나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콜라보가 아닌 디자인에는 전혀 손대지 않고 브랜드나 샵에서 원하는 컬러로 만드는 일종의 커스텀 개념인 키스 별주 모델로 보여집니다. 신발은 보시는 것처럼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오로지 컬러만 달라졌고요. 미세계 어퍼와 역시 미세계 바깥쪽 미드솔 그리고 안쪽 미드솔은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분의 끈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미색이고요. 하나는 아웃도어 슈즈에 사용하는 느낌의 신발끈입니다. 이번 키스와 아식스의 협업은 젤카야노 14 두 가지 그리고 젤 1130 모델 두 가지에서 총 네 가지가 발매를 하거든요. 내일 발매하는 거니까 관심 있는 구독자분들은 구매하셔도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리뷰를 찾아올 거니까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